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시점 1티어 운영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즌 마지막 패치가 적용된 만큼 밸런스가 잘 맞아 다양한 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난하고 좋은 덱 4가지만 추려서 깔끔하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1등이 가능한 덱들입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혁신가 세라핀 덱입니다. 8렙 덱 구성입니다. 한 자리가 비죠? 학자 토큰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유미를 올려서 사학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유미가 뜨기 전까지는 자이라를 써주시면 되고, 혁신가 토큰이 있다면 신지들을 올려서 7혁신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고물상을 먹었다면 이런 식으로 징크스나 에코 같은 고물상 챔피언을 올려서 4고물상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스가 뜨기 전까지는 신지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덱은 요들 플러스 비전 빌드업이나 혁신가 빌드업으로 8레벨 가서 리롤을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빌드업은 최종 덱을 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혁신가 세라핀 덱의 빌드업은 일단 혁신가를 기반으로 잡고 다른 유닛들 이성이 잘 붙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성한테 템을 주고 그 챔프한테 시너지를 맞춰주고 딜탱 밸런스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상황에 하이머 딩거가 2성이 붙었고 AP템이 있다 이러면은 딩거한테 AP템을 몰아주면서 빌드업을 하시면 되죠. 그럼 이때 암라인만 버텨주면 딩거가 딜을 다 할 테니까 엑스, 파밀로 암라인을 세워도 되고, 파밀을 빼면서 이런 식으로 리산드라한테 학자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빌드업의 방법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혁신가라고 생각하고 기계용을 1열 중앙에 세워주시고, 타격의 위치는 크게 상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전부 바닥에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제이스를 바닥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데, 만약에 탱템이 많이 나온다면 1열 제이스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서초밥에서 아이템을 연운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는 대로 성배, 쇼진, 대천사, 스태틱 등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세라핀한테 쇼진, 모렐로 여기까지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아이템은 대천사나 아니면은 데캡도 좋습니다. 복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리아나의 덧발이 없다면 세라핀에 수운을 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템은 유동적으로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성배나 덧발 같은 거는 오리아나한테 주고 쓰시면 좋습니다. 이 덱을 하실 때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릴게요. 혁신가 시너지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학자 시너지, 고물상 시너지, 불타는 향로, 돈 관련 증강체 전부 다 좋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요네 덱입니다. 8렙 덱 구성입니다. 요네를 쓸 때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덱 구성이 가장 강한 조합입니다. 유미 제이스가 없을 땐 이런 식으로 레오나 브라움을 써주시면 됩니다. 하이사가 뜨기 전까지는 퀸이나 사미라를 써주세요. 다음은 빌드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혁신가 이즈리얼 쪽 빌드업입니다. 두 번째, 요들 빌드업입니다. 세 번째, 화공 트위치 쪽 빌드업입니다. 이런 빌드업에서 트런들이 2성이 붙으면은 트런들한테 템을 옮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난동꾼 밸류를 올려서 가주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네, 제이스, 피오라를 같이 둬서 도전자를 최대한 빠르게 터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유미는 요네에 붙여주세요. 하밀은 반대편에서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원거리 챔피언들은 바닥에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요네 아이템으로는 이번에 가인이 너프를 먹어서 수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인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 다음 투 딜템으로는 루난 라위가 가장 좋습니다. 안 된다면 라위 자리에 임피나 거학 부인수도 괜찮습니다. 남은 딜템은 피오라한테 주시고 모렐로는 카이사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방템은 에이스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화학공학 우르곳 덱입니다. 8렙 덱 구성입니다. 3캔치 자리에는 유미를 쓰셔도 됩니다. 둘 다 안 떴다면 트런드를 써주세요. 빅토르가 뜨기 전까진 신지들을 써주시고 링크스가 뜨기 전까진 갱플이나 코그모를 써주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빌드업과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화학공학 암살자나 화학공학 도전자, 혁신가 이즈리얼 빌드업이 있습니다. 빌드업 이후 4-1에 1레벨 가서 리롤을 하면서 다크나 리산드라 2성을 찍고 우르곳이나 문도 한 마리를 찾고 8레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렙 타이밍은
4스테이지 초밥을 먹고 4-5나 5-1에 가서 이성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도는 우르곧 위에 두어서 탱킹을 해주고, 다크는 반대편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리산드라는 상대 뭉쳐있는 쪽에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빅토르로 방각을 넣고, 징크스 자매는 빨리 터지기 위해 우르곧과 같이 점사해줍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첫템은 곡궁을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르곧 아이템은 스태틱, 순, 거학 주시면 됩니다. 스태틱은 초반에 많이 좋죠. 대체품으로는 거결이나 루난, 라위, 임피 정도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은 딜템은 징크스 주시면 되고, AP템이나 마나템은 빅토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템은 문도한테 주세요. 이 덱을 하실 때 좋은 증강체를 알려드릴게요. 즉시 주입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임시변통 방어구, 나이프의 날, 9월 정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강화술사 피오라 덱입니다. 8렙 덱 구성입니다. 베이스가 나오기 전까진 바이를 써주시고, 유미가 나오기 전까진 자이라나, 리산드라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빌드업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물상, 혁신가, 요들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3-2까지는 리롤 한번 없이 나오는 대로 빌드업을 해주시고, 3-2 상황에 6렙을 찍어주시면서 케어가 2개에서 3개라면 한두 번 정도만 리롤을 쳐주세요. 3번 넘어가면 게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4-1에는 7렙을 찍고 페어가 두세 개라면 최대 5번까지는 리롤을 해주셔도 됩니다. 돈을 너무 아끼시면 안됩니다. 4스테이지의 피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8렙을 가서 돈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8렙은 찾아야 될게 많이 없거나 연승 중이라면 4-5에 쳐주시면 되고, 찾아야 될게 많고 피가 어느 정도 있다면 돈을 조금 더 모아서 5-1에 많은 돈으로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격의 위치가 암멸일 때는 피오라가 받아주시고, 그 옆에 제이스를 세워둡니다. 제이스는 마방각이랑 방각을 해주죠. 후방에 사교계가 깔린다면 세라핀이 받아주면 됩니다. 그 옆에 잔나 오리를 두시면 됩니다. 타릭과 카밀은 반대편에서 광역스턴을 맞아주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첫템은 갑옷이나 벨트를 추천드립니다. 피오라 아이템은 각압, 거결, 정손, 대천사, 순, 상대 AP가 많다면 용발까지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라핀 아이템이 중요한데 모렐로는 필수이고, 효진까지 주시면 너무 좋고, 마지막 템은 데캡이나 대천사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방템이 나온다면 제이스를 주세요. 그리고 이 덱을 하실 때 좋은 증강체는 초월, 단결된 의지, 응급처치 키트, 이중보급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시점 1티어 운영 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